자마 전투. 제2차 보헤니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전쟁. BC 202년 여름 카르타고의 남서 지방에 있는 자마에서 벌어졌다. 제2차 보헤니 전쟁 개시 이후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은 이탈리아를 공략, 로마를 곤경에 빠뜨렸으나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카르타고의적인 마시니사의 기병을 이끌고 카르타고 본국을 침공했다. 한니발은 로마 공격을 중지하고 급거 귀국, 결전에 임했으나 스키피오의 전술에 말려 대패하여 전쟁은 끝났다. 젠파흐 전투. 스위스 독립의 기념비적 전투. 젠파흐는 루체른주의 작은 읍이다. 1386년 7월 9일 스위스 자유연합에 속하는 약 1500명의 농민군은 구영토의 회복을 기도하는 합스부르크 공 레오폴드 3세가 이끄는 4000명의 정예기사단을 격파하였다. 장창을 휴대한 민병의 산간지형을 이용한 용감한 백병전법은 이락 유명해졌다. 그 결과 우리, 슈비츠, 운터벌덴 및 루체른 등 4주가 확보되었고, 이어서 1388년 4월 9일 네펠스의 승리로 스위스 자유연합은 명목상으로는 아직 오스트리아에 속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독립국이 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